향이 뛰어나 전국에서 으뜸가는 강원도 양양 가을송이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송이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보이고 있어 예년보다 작황은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 서면 서림리의 한 야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제철을 맞은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기를 수십 분. 마침내 나무 그늘에 숨겨진 송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탐스러운 송이를 직접 따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반갑지요. 그 따는 기분이야 보통 이만저만 아니지요. 산속에서 발견된 귀한 일등품 송이입니다. 송이 채취기를 맞아 가을 송이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양 속초 산림조합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435kg의 양양 송이를 수매했습니다. 생산 초기라 아직 수매량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온이 유지되고 있어 좋은 작황이 예상됩니다. 작황은 작년보다 이제 날씨가 이제 온화하기 때문에 저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보다 생산량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수매 첫날 킬로그램당 52만 원대에 거래됐던 양양 송이 1등품 입찰 가격은 최근 46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추석 수요를 앞두고 가격이 오른 뒤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